오늘 돌직구쇼 대선 상황실의 의제는요. 콩테르테 그리고 IP 추적입니다. 콩테르테는 뭔지 알 것 같은데 IP 추적은 어떤 뉴스일지 대선 상황실장 김실장 불러봅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상황 실장, 김 실장입니다. 오늘 김 실장이 준비한 대선 상황 판에는요, 신조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팬클럽, 이른바 문팬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뭐랄까요, 내부에서 비판의 의견을 밝힌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 문자 테러를 가하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에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된 신조어 두 개가 민주당 내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어제 저희가 공개해드렸던 것처럼 반문제, 이른바 문팬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반문질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이름과 반문질 횟수까지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문자 테러까지 보내고 있다. 그때 나왔던 신조어가 바로 반문질입니다. 그런데 이 반문질에 대항하는 신조어가 또 하나 등장했으니 바로 과묵하십니다도 아니고요. 과문하십니다. 아이고 과문하십니다. 이 과문하십니다는 과도하게 친문하십니다. 예, 좋은 말이 바로 과문이라고 합니다. 당신 과도하게 친문하시네요. 반문질에 대항하는 과문, 이 신조어들이 의미하는 정치적 상황은 무엇일까요? 윤종훈 실장님, 윤 실장님은 반문질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과문하는 편입니까? 저는 뭐 가운데 있을랍니다. 예. 근데 참 그 반문질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이 달님, 우리 달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참 듣기도 좋고 이쁜 말이지 않습니까? 달님, 그렇죠. 예, 영어로. 그리고 뭐 문팬 이런 거. 근데 이제 반문질은 그 좀 단어 자체가 어감도 안 좋고. 반문질은 뭐 도적질 뭐. 상대를 이제 배제하는 단어인 네. 거잖아요. 1등하는 사람은 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커지는 건데 저 자체가 뭐 지금 이 안 좋은 행태를 보여준다는 생각이고 이제 뭐 과문하십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부터 들었는데 저 참 재밌더라고요. 과문하십니다. 네. 아유 과문하시네요. 그러면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뭐 예. 과도한 친문이십니다. 이런데는데. 어찌됐든 1위 주자를 둘러싸고 나오는 건데 우리 어제 이야기했던 그 문자 폭탄에 대해 가지고 박광온 대변인이 뭐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래 가지고 뭐 할 말도 없다 그랬는데 입장이 바뀌었죠. 돌직구쇼 방송 이후에 문재인 전 대표와 대변인이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취재를 전 해봤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른바 반문질 의원들에게 보내진 문자 테러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도 때로는 문자 폭탄을 받는다. 탄핵 승복 얘기했더니 문자 폭탄이 날아오기도 하더라.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에서 좋은 점, 장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박광원 대변인입니다. 상대에 대한 욕설과 비방, 인신공격, 위협으로 번지는 것은 후보는 물론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 스스로 자제하고 경계해달라. 우리는 한 팀이다. 원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엄파 초선 의원들은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문 후보가 나서니까 나한테 오는 문자 건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의원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보일 것이다. 어제는 김병민 의원님 네. 대변인이 아니 저 이른바 문자 테러 보내는 사람은 우리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네. 선 끊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돌직구쇼를 보셨는지 예. 한 단계 나아간 행동들을 좀 보이신 것 같고요. 근데 저 계엄파 초선 의원의 발언을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 번 반복되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표명한 거고요. 일반 개인들이 사실상 누군가에게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거는 저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문진영이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일반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어저께 뭐 IP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직적으로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는 글쎄요, 이렇게 정말 과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굳건한 지지층을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토층이 굉장히 두텁다라고 하는 네. 거는
역설적으로 저렇게 과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선택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에 나름대로 승리를 보장할지 모르겠으나 본선 과정에서 승리를 보장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사실은 뭐 반문질 하면 돌직구쇼에서는 이 칼럼께서 문재인 전 대표를 날카롭게 애정을 담아서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하셨는데 또 저분들한테는 그게 반문질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뭐 다 모든 사람을 비판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 저는 그 글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문 대표에 대해서 비토가 굉장히 많잖아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 즐기셔야 된다. 그냥 그렇게 예.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등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유명세이고 그것은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 3% 정도밖에 안 나오는 죄송합니다만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가 없잖아요. 예. 저는 20% 이상을 받고 있는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저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게 왜 외부와의 갈등,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들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상황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다른 당도 아니고 어떻게 내부에서 총질을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고 계속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민주당 내부에 그 문재인 대표를 반대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고 바로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여론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스스로 같이 자멸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과문하십니다의 뜻은 과도하게 친문하십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상황판에 상정된 세 가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헌재 판결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뒤에 혼란을 막으려면 과연 대선 주자들은 헌재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한번 문재인 전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혁명을 일으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헌재 결정 승복 여부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혁명 이야기를 했다가 역풍이 불자 말을 최근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돼도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한다.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하지만 심각한 유감 표명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실이 나오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대통령 사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말을 아낀 반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처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떨까요? 세게 나왔습니다. 헌재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면 그러니까 탄핵을 기각하면 국민은 책임을 묻고 항의할 권리가 있다. 가만히 안 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막강한 권력을 누린 대통령은 더 엄격한 잣대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법적 절차를 따라서 대통령을 처벌하든 처벌하지 않든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권 주자들 어떨까요? 유승민 의원은요. 탄핵과 관련돼서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겠다. 대통령 사법 처리도 사법 절차가 준수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손학규 의장 같은 경우는 역시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남경필 지사 승복해야 된다. 사법부의 결정 따라야 한다. 정성희 의원 지금 모든 대선 주자들이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이재명 시장 빼고 다 밝히고 있습니다만 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승복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있는데 헌법 절차에 따른 어떤 결정이니까 승복하고 안 하고를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 과거에 뭐 문재인 전 대표가 혁명 얘기를 했다가 엄청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승복을 기각을 되거든 인용이 되든 그 결과를 수용하는 거는 맞는데요. 그 다음에 결과가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유감 표명을 하겠다. 그다음에 성남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헌재가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국정에 협조하고 그다음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데모나 예. 시위를 갖다 자제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그 마음에 안 든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규합해가지고 다시 데모를 하고 여기를 다시 오늘처럼 태극기나 어떤 촛불로 예. 선동하는 것을 만들 것인가 그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말 자체에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따르는 행동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도 수차례 정치인들 향해서
선거 걱정하지 말고 나라를 걱정해달라, 뭐 국민들을 걱정해달라, 자극하고 뭐 동요하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자제해야 된다. 이 대선 주자들도 시민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말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요. 무조건 승복해야 합니다. 조건 달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 드렸어요. 탄핵보다, 탄핵 절차보다 훨씬 중요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민주정신입니다. 짧게 하나 설명드릴게요. 2000년도 미국에서 있었던 대통령 선거, 엘고하고 부시가 붙었죠. 엘고가 전국적으로 54만 표를 더 얻었어요. 그런데 플로리다에서 지면서 대통령 자리를 놓칩니다. 54만 표를 더 얻었는데 플로리다에서 진 표차가 538표예요. 0.1%예요. 그런데 538표도 538표가 아니라 처음에 1,500표 정도를 줬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재검표 명령을 내립니다. 재검표 명령을 내리면서 표차가 점점 줄어서 538표까지 가는데 예. 대법원에서 재검표 중지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엘고가 중지 명령을 내리자마자 그 상황에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승복하고 대통령직을 졌다고 부시한테 축하 전화를 거기서 합니다. 대선 불복으로 가지 않고? 예,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저는 참 의아했어요. 당시에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판사들의 대부분이 민주당,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임명한 공화당 정권의 보수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항변할 수 있거든요. 왜 대법원에서 중지 명령 내리느냐. 예. 이거 국민의 뜻과 다른 거 다르냐 할 수 있는데 깨끗하게 승복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그분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정치인도 대법원의 권위를 훼손하고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다. 대법원의 권위가 무시되는 순간 미국의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다. 그랬던 것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예. 봤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랬던 미국이 지금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못한다 그러고 있으니. 조금 달라요. 이 얘기는 예. 왜 얘기하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못한다는 이번에 저 힐러린 200만 표 이상을 더 얻었어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얻었는데 인정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반항하고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우리 대통령으로 당신 그렇게 하면은 인정 못하겠다. 전체의 대통령이 돼달라는 항변이거든요. 그렇군요. 미국도 옛날만큼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본받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정치나. 예. 중요하다. 승복이 네?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은 뭐 아주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